예. 여러 가지 정부 변화를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. 이상현 후보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같이 만나시길? 아마 후보께서 내려오신다 하니까 뭐 만나 뵙고 어떻게든 해결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표님 말씀을 드리고 대표께서 그걸 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아마 울산에서 후보와 대표께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후보가 지금 원하는 게 뭐 요구사항 이런 게 어떤 게 있죠? 뭐 요구사항, 우리가 뭐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같은 당을 하고 있고 당의 대표고 후보인데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끼리 어떻게 잘해서 대선에서 국민들이 사랑과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회도 끝나고 이후로 같이 올라갈 계획인가요?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신이 아니어서 제가 신이 아니어서 저는 나중에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원내 대표님께서 중재안을 좀 가지고 오신 것처럼 들으세요? 뭐 중재안 이런 표현을 아까 요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선하지 않습니다. 같은 당을 하고 있고 그 당의 대표고 당의 공식 후보신데 요구하고 진지하고 이런 용어는 아니고 그리고 충분한 허식을 참여한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당을 살려가기 위한 고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시간 정도 대화가 지금 당과의 상황과는 좀 타개책이 될 수 있다고 정거의 상황하고 그뭐 타겠지. 정거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 몰라요. 이 전까지 올라가지 자, 거기까지 하고요. 이준석 대표는 후보가 울산 내려오는 거 연락 못 받았다고 했는데 조율은 저녁 자리 조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이 대표님을 만나 뵙고 또 어제 또 후보도 만나 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고 마침 또 후보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제가 연락을 받아서 그런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 대표 잔행 좀 길어지는 거에 대한 원내 우려 조금 전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남으셨는지 좀 뭐 그거 다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. 그, 그런 뭐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된 거고 그죠? 걱정되는 마음이 없으면 뭐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오시는 수보다 없었겠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됐습니까? 네. 고맙습니다. 네. 울산에서 또 늦게까지 고생시켜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.